안녕하세요. 우리 몸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몸을 조금씩 죽여가는 침묵의 살인자가 있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제가 오늘 내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건 뭐 제가 이름 붙인 건 아니고요. 2004년도 2월 달 타임지 아시죠? 네, 타임지 표지에 나온 기사예요. 기사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The Secret Killer. 그러니까 시크릿이 비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침묵의 비밀의 살인자. 우리 몸속에서 우리를 몰래몰래 몰래 죽이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사가, 타임즈 기사가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다 이러한 더 시크릿 킬러, 침묵의 살인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뭔가 봤더니, 뭘까요? 바로, 염증이라는 겁니다, 염증. 근데 그냥 염증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염증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붓고 막 아프고 이런 거잖아요.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 그렇죠? 또 피부에 염증 생기면 피부염, 이렇게 염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더 시크릿 킬러는 어떤 염증이냐면, 미세염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에요. 그래서 사실 증상도 없어요. 그리고 뭐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미세염증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 증상이 없으니까 전혀 본인이 미세염증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미세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지금은 뭐 증상이 없으니까 똑같이 보이지만 이 상태로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두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염증이 낮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높은 상태로 계속 시간을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점점 미세염증 때문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이 뭔가 봤더니 혈관이 막히는 그렇죠. 심장병 뭐 이런 혈관병이고요. 그다음에 또 치매도 알츠하이머병 같은 것도 미세염증 높은 사람들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암 종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세염증이 높은 상태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몸에 노화가 빨리 오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이 더 빨리 생긴다. 한마디로 우리를 조금씩 죽이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가 바로 미세염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미세염증을 낮춰놓고 살아야만 건강하고 노화도 늦추고 살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낮출까요? 미세염증을 어떻게 낮출까요? 물론 이제 그냥 염증이 있다면 관절염이 있거나 피부염이 있거나 뭐 염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염증을 낮추는 약을 쓰죠. 다 아시다시피 무슨 약입니까? 그쵸? 소염제, 항생제 씁니다. 그런데 미세염증은 약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미세염증을 낮추는 특효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메가3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막 많은 분들이 허무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메가3가 너무 흔한 영양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메가 영양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몸속의 미세염증을 낮춰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메가3가 뭐 스트레스에 좋다 이 말씀 드린 적이 있고요. 근데 이 오메가3는 반드시 우리가 먹어줘야만 미세염증을 낮추면서 우리를 더 건강하고 그리고 또 노화를 좀 늦추면서 노화가 함께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을 늦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메가3입니다. 자, 근데 실제적으로 오메가3를 많이 먹고 있나요?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생선인데요. 생선 매일 드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물론 뭐 우리나라가 섬나라는 아니지만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많이 먹을 것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이 식단을 보면 생선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점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됩니다. 생선 챙겨 드시고. 들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오메가3가 많고요. 또 들깨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영양제 보조제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아무튼 오메가3를 충분히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미세염증이 낫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부터 오메가3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메가3 먹으면 뭐 다른 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일단은 미세먼증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네, 가장 좋은 오메가3의 효능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